한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한 동남아 국가라고 하는데, 비엔남? 태국? 아, 비엔남이에요, 비엔남. 베트남을 찾는 한국 관광객 수가 해마다 늘어났네. 13년에는 74만 명에서 2019년에 코로나 전까지는 400만 명. 태국보다는 비엔남을 많이 간다. 코로나, 2022년 7월 국경 전면 해제를 제외하고 가파르게 상승 중. 하노이 시장, 뭐, 먹거리도 많고, 볼 것도 많다고 하더라고. 호치민. 물가도 싸고, 동남아가 확실히. 카리나가 고교를 자퇴했었구나. 나 자퇴한다. 내 생각 많이 해줘. 진짜 서운해 죽어버릴지도 몰라.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그딴 소리 집어치우라 해. 항상 모든 일에는 예외가 존재하지. 그 예외가 우리였으면 좋겠다. 고1 때 SM 캐스팅 되고 고2 올라가기 전에 자퇴했다. 자퇴한 상황에 대비 엎어져도 회사가 책임질 수도 있지 않은 것 같았는데 말 그대로 인생을 걸었었다, 카리나는. 이런 거는 진짜 내가 솔직히 자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좀 많이 비판적인 시선으로 봤었거든요. 자퇴하는 사람들은 꿈 뒤에 숨는 거다. 뭔가 도피성 자퇴가 많다. 그랬는데 카리나는 달랐네. 이렇게 뭔가 그런 시선을 이겨내고 자기 원하는 바를 이루는 사람들은 자퇴 잘한 거지. 인생 걸었네. 용기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정답은 없는 것 같아. 유튜브에 그런 거 많잖아요. 동기부여, 뭐 영상이니 뭐니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조언해주는 그런 거에서는 뭔가 그런 글도 있잖아. 아, 그런 내용도 있잖아.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위해서 뭔가를 버리지 말라. 그 꿈을 올인하기 위해서 내가 보험은 들어놔야 된다. 뭐,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험도 있어야 된다. 그 꿈이 안 됐을 때 제2의 플랜으로 뭔가 한쪽에다 다리는 걸쳐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사람도 있잖아. 근데 그거랑은 전혀 다르잖아. 그러니까 정답이라는 건 없는 거야. 모든 건 자기 판단하기 나름. 예. 근데 내가 자퇴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편견을 가졌던 이유는 사실 토크온 때문이야. 토크온에 자퇴충들이 진짜 많거든. 토크온 때문에 그래. 어린이용 고구마 캐기 장갑이라고. 존나 귀엽다. 면장갑이, 애기용 면장갑 이렇게 있네. 아이, 귀여워. 정말 귀엽다. 앙증맞네. 전현무가 3일 만에 다 읽은 책. 상실의 시대라는 책이 엄청 야하다. 근데 전현무 정도면 솔직히 진짜 엄친아 아니야, 여러분들? 나 혼자 산다라든지 그런 예능에서 좀 많이 망가져서 그러지. 되게 그 지능도 높고 좀 나는 전현무 정도면 정말 그 남편감으로 훌륭하다고 보는데 뭔가 나 혼자 산다에서 너무 망가져가지고 되게 전현무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더라. 공부도 잘했지. 그 스토리 들어보면 아나운서계 레전드도만 그 들어가기 어렵다는 그 아나운서 시험도 뭐
말도 안 되게 오히려 자기는 이제 KBS를 갈까 뭐 어디를 갈까 막 고민하고 있었대잖아. 그러니까 되게 똑똑한 사람이고 근데 이제 MC 쪽으로 가고 싶어가지고 방향 이제 노선 변경을 한 건데 내가 왜 전현무 보고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냐면 최근에 엄연경님? 여러분들 알아요? 엄연경님? 그 해피투게더에 나오는 그 배우분? 이분? 난 이분 진짜 이쁘다고 생각을 하거든? 솔직히 뭐 이분이 나온 그 필모나 이런 걸 다 떠나갖고 정말 이쁘더라고. 뭔가 토끼 같으면서도 양 같은 그런 느낌의 선한 느낌도 있으면서 정말 이쁘더라고. 어, 와 이 사람 진짜 이쁘다. 순하게 생기면서도 되게 이쁜 얼굴, 그쵸? 리즈 때는 더 대박이었던 것 같아. 거기다 또 바이크도 타더만. 또 라이더더만. 굉장히 그 호감이었는데 엄연경의 솔직한 이상형. 좀 뭔가 달라. 다른 이제 사실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봤잖아. 커뮤니티에서 이제 그 여자 배우들이나 약간 그 배우자를 고를 때 그리고 예전에 인터뷰 내용들 보면은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했을 때 아 저는 외모 안 봐요. 해놓고 나중에 결혼한 사람들 남편 외모 보면은 존나 잘생기고 그래서 약간 그런 그 여자 연예인들 어떤 기만에 대한 그런 글들이 있잖아요. 근데 엄연경님은 좀 다르더만. 이상형은 잘생긴 남자 꾸준하더만. 누누이 말하지만 난 얼굴을 본다. 얼굴을 전 좀 많이 봐요. 잘생긴 남자를 좋아해요. 전 잘생긴 남자를 좋아해요. 잘생긴 남자는 없던 마음도 좀 생기지 않을까요? 정말 얼굴만 보거든요. 김영철 표정 봐. 마음도 능력도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저는 얼굴만 봐요. 정말 솔직해. 한결같아 좋지 않아 오히려? 예, 해피투게더에서 성시경님 나왔는데 성시경님 엄연경 스타일 맞나요? 예, 발라드의 황태자 성발라. 그에 대한 엄연경의 속마음은? 평범하신 것 같아요 그냥. 표정이 존나 킹받아. 맞지? 평범한 성발라. 그래서 이제 뭐 방송 내용은 못 봤는데 이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렇게 다 미운 신우 역할들이야 MC들이. 웃고 넘기면 되는데 서광준씨 얘기를 하시는데 당연히 전 근데 갑자기 여기서 매력 있으세요 고맙네요. 성시경님이 어느 방송에 나오고 그래도 뭐 이제 여자 연예인들에 대해서 막 되게 뭐 끼부리거나 그러지도 않잖아. 그냥 무심한 채 그렇게 방송을 항상 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서 누가 한 것도 아닌데 그 성시경님 입장에서 되게 이상한 뭔지 알겠죠? 되게 억울하지. 괜히 까인 것 같고 여기서는 다들 막 미운 신우이 역할하고 엄연경 씨는 커트라인이 서강준님이다 이러면서 계속 끝까지 그냥 괜찮으신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사람도 매기는 거거든. 외모적으로 상대방보다 뭔가 좀 우위에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되게 없어 보여 막.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으신 것 같아요. 성시경 대 서강준 어떻게 생각하냐? 서강준 약간 맑은 눈의 광인 같다 꼭.
떨어진 자존감을 찾기 위한 주절주절 변명. 이 방송국 새끼들이 개새끼들이야. 미안하지도 않죠? 딱히. 아, 별로 안 이쁜데 그러잖아. 근데 캡처된 게 그래서 그러지. 영상으로 보면 진짜 이쁘다니까. 엄연경밖에 안 보이더라 나는. 영상으로 보면 진짜 이쁘셔. 해피투게더에서 이제 어느 정도 컨셉도 있겠지. 근데 이제 외모 감별사로 이름을 날리는 엄연경 게스트들이 나와. 지코가 나왔어. 지코도 탈락. 되게 어이없는 표정. 조세호님이 그냥 해피투게더 멤버들한테 이렇게 신의 전화를 막 걸고 그랬었는데 엄연경한테도 전화 걸었었냐. 뭐 술을 마셔봐야 아는 거니까 아직 그렇게 친해가지고 술 먹고 전화해본 적은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별로예요. 저 잘생긴 사람 좋아해요. 아, 표정이 뭔가 약간 그리고 김구라, 전현무, 조세호, 김품 이렇게 남자가 4명 있는데 4명 중에 한 명과 사귄다면 세상이 멸망하고 넷밖에 없다. 전 얼굴을 좀 많이 봐요. 너무 힘든데요? 정말 없어요. 근데 이제 조인성님 나왔을 때 숨만 쉬어도 좋아. 에릭남 이재훈 이상윤 이상형이에요. 겁나 좋아하네. 조세호랑 전현무는 어떤가? 표정 완전 굳었네. 엄연경이 왜 잘생긴 남자를 좋아한다고 개 단호하게 말해서 어중이 떠중이들에게 희망 작두형 내렸는지 알겠다. 예쁜 여자들 마냥 하하호호 좋게 넘어가면은 기한 84 같은 남자가 어마어마하게 들러붙는 거는 순식간임. 아, 그러니까 엄연경이 이렇게 된 데 있어서의 이유는 그 이쁜데 뭔가 순하게 생기고 화려하게 이쁜 얼굴은 남자들이 보통 이렇게 접근을 잘 안 하는데 엄연경 같은 경우는 뭔가 외모가 딱 봐도 그지. 순진해 보이고 순수해 보이고 그래서 조금 만만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해서 이제 무조건 외모 본다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커트라인 밑으로는 다 쳐낸다. 확고해서 보기 좋다. 내숭 떠는 것보다 훨 낫다. 맞아 맞아. 엄연경님이 나이가 나보다 더 많지 않을까? 엄연경 나이 안 밝혔네. 아 근데 난 이제 프로필에 좀 연예인 여자 연예인들도 나이 좀 그냥 시원하게 밝혔으면 좋겠다.
어차피 검색하면 나올 건데. 만으로 표기했네. 나보다 한 살 더 많아요. 86년생이면은 38이야. 근데 36이라고 돼 있는 거 되게 킹 받는다. 넘어갑시다. 띵띵땅땅 확장팩. 뭐지 이게? 넘어갑시다. 현대자동차 지원자수 18만 명이 지원을 해서 경쟁률은 1354대1이라고. 야. 망치로 벤츠 박살내는 아주머니. 최근에 그 차 뽀갠 사람 있더만. 벤츠였나? 왜 그랬나 했더니 그 주민 우선 주차권 때문이 아니라 그냥 우리 동네처럼 못 사는 동네에 이렇게 외제차가 주차돼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것 때문에 갔다 차 뽀개버렸다 그러더만. 천자년이 목에 봤어요 그거? 감사합니다. 벤츠가 여기 대져 있었어요. 예. 주민 우선 주차권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사는 동네에 이런 차가 주차돼 있는 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할 수도 없이 그냥 내가 봤을 때 좀 뭔가 좀 미친 사람 같아. 그냥 정신병자 아니야 솔직히? 고급차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망치로 차량 훼손했다 하잖아. 우리 동네 이런 고급차가 왜 있어? 비싼 차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고급 차량을 훼손한 50대 남성. 부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수리비용만 7천에서 8천. 거주지 우선 구역에 주차해서 빡친 게 아니라 고급차 보고 그냥 빡쳐가지고 때려 부순 거였음. 전두엽이 인간 수준이 아니라고.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게 주 80.5시간 노동을 밀어붙이는 정부. 아직 멀었음. 윤석열 각하가 말씀하신 120시간까지. 120시간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2주 바짝. 그리고 일하고 그 다음에 노는 거지. 미쳐버렸다. 근데 이거는 더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선택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하고 돈을 더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나? 왜 일하는 시간, 노동 시간 자체를 정부에서 정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또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은 과로 때문에 죽거나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고 하면서 또 얘기가 나오겠지.
아, 이미 지금 내가 얘기한 내용에 대한 거야? 이거 자체가? 아, 그리고 여러분 검정고무신 아시죠? 예, 검정고무신. 아마 지금 뭐 20대에서 30대까지 예, 검정고무신. 이 국산 애니메이션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참그 인기 있었고 또 되게 기억에 남는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둘리보다도 검정고무신을 더 높게 치거든요. 3대 국산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예. 둘리. 검정고무신. 그 다른 거는 뭐가 있을라나? 영심이 달려라 하니? 짱구는 우리나라 거 아니잖아. 나라라 슈퍼보드 정도가 되겠네요. 그 중에 저는 이제 제일 높다고 치는 게 이제 검정고무신이거든요. 지금 봐도 재밌고 약간 우리 되게 옛날 못 살던 때그 내용들, 그때 그 시대가 그 배경이라서 그런지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이게 그 이우영 작가님이거든요. 검정고무신을 이렇게 만드신 그 작가님이 이우영님인데 이분이 이제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숨진 채 발견이 됐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 배경에는 회사와의 그 계약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올라가 있는 유튜브 댓글이에요. 작가님, 기영이 두 마리 치킨이라는 브랜드에 작가님 그림이 있던데 이것도 대행사의 상표권을 판 건가요? 네, 치킨 브랜드 담당자한테 연락했습니다. 형설 출판사 측에서 아무 문제 없다고, 캐릭터 계약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시 책임지겠다고 해서 계약했다고 메일을 보내 오셨네요. 원작자를 피고인으로 만들어서 재판 걸어놓고 막무가내로 캐릭터 사업을 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니 참 답답하네요. 촌동네 양아치들도 이들보다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다툼이 있었어요. 아주 길게 이어진 법적 공방이 있었어요. 형설 출판사. 무슨 일이었을까요? 공중파 시즌 4 애니 검정고무신 원작자 수익 435만 원 뿐이었다. 이게 기사로도 나왔었는데요. 자, 정리를 하자면 만화 검정고무신으로 유명한 이우영 작가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앞서 이 작가는 지난 2019년 검정고무신 공동 저작권자들과 수익 배분 소송을 벌인 데 이어 지난해에는 극장판 제작자들이 동의를 구하지 않고 2차 저작물을 만들었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요약이 돼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건 내가 실베에서 고티야. 봤었나 보다. 진짜 우리나라는 창작 부분에서 원작자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는 것 같네. 실베에서 이우영. 기영이 기철이를 그림을 그린 작가뿐 아니라 작가 부모님도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썼다고 전부 고소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작가님의 부모님이 이제 운영하시던 그
어떤 농장 같은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자신들의 아들, 예, 아들이 그 검정 고무신을 만든 작가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농장에서 그 검정 고무신을 틀어주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저작권으로 매겨가지고 형사 고소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검정 고무신 캐릭터를 썼다고 관련 책을 100권 넘게 냈지만 매출이 없었다면서 돈을 안 주고 애니도 3기의 극장판 두 개나 만들었지만 적자라고 주장하면서 돈을 안 줬어요. 예. 검정 고무신 작가도 죽이고 작가님 부모님도 죽이고 저작권도 뺏어오고 돈이 안 되지만 100종류에 넘게 책을 찍어내고 돈이 안 되지만 계속 애니를 만들어내서 팔고 와 검정 고무신 영화 제작한다고 하는데 그 작가님이 제작하신 건가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극장판 1편처럼 검정 고무신 캐릭터를 대행회사가 제 허락도 구하지 않고 원작자인 제가 피의자의 신분으로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넷플릭스 등에서 상영 중인 애니메이션 검정 고무신 저작권을 둘러싸고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랑 업체 측과 최근까지 법적 분쟁까지 하고 있었다고. 불공정 계약을 하신 거죠, 작가님이. 불공정 계약을 오래전에 했었는데 그게 이제 본인의 이제 발목을 잡게 된 거죠. 예. 굉장히 좀 그런 거지. 그러니까 작가님 돌아가셨으니까 이게 검정 고무신은 소비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죠. 예.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냐? 공정한 계약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소비를 안 하는 것이다. 그죠? 근데 그 와중에 윤서인이 공산주의 만화 그리신 분답다. 검정 고무신 이우영 작가 조롱.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색깔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갖고 이우영 작가님 정치 성향 자체가 약간 본인이랑 반대되는 그런 정치 그 색을 지니고 있나 보네. 공산주의 만화를 그리신 분답다 라고 조롱하는 글을 올렸다. 이 양반도 진짜 대단해. 자, 아무튼 뭐 이제 좀 힘 빠지는 소식이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검정 고무신 우리 보지 말자. 에. 지수랑 샬리스테론. 샬리스테론은 나이 되게 많지 않나? 이게 나오네. 아, 샬리스테론 진짜 명배우지. 리뷰 채널들 특 썸네일은 영화 장면 중에 자극적인 장면 캡처한 다음에 밑에다가 버스 안에서 웃으면서 자비하는 중이라는 글씨 같은 거 쳐놓고 영상 제목은
비읍지에서 하울링하는 여성이 지구를 정복하면 생기는 일, 결말 포함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적은 다음 누르면 여기 동굴보다 더 큰 후장을 가진 남성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시작함. 미시발 저도 재미없는 유머는 천억이나 하면은 리뷰 도중에 이게 뭔 개소리야 하지 마이 개새끼야 으악 안돼 등 시발 개미 지읒 물만큼도 재미도 없는 이상한 밈 같은 거 쳐넣어서 시간 늘리거나 갑자기 이 영화 리뷰 제작 도와준 느금마 VPN을 써보세요 같은 광고 나옴 서브샥 서브샥 제로 막 이런 거 마지막에는 나레이션으로 그렇게 곧이야.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인정 받고 개추 드릴게요. 영화의 내용 어쩌고 저쩌고 결말에 대한 제 생각은 같은 별 족 같은 논리 펼치면서 마무리 지은 다음 이상 영화 리뷰 채널 에미 뒤진 놈이었습니다. 이러면서 끝나. 아 진짜 글 개같이 쓰네. 쓰레기 같은 새끼. 2차 창작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본적인 어떤 그 배려나 그 어떤 그거에 그 창작하는 거에 대한 어떤 아주 이해도가 전혀 없는 새끼네. 버러지 같은 새끼. 예. DC답게 글을 쓰는 거지. 인정. 더 글로리 김은숙 작가님 주요 작품 주옥 같은 명대사 모음 이분 이제 그 김은숙 작가님 은숙드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로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르에서는 독보적인 일황 김은숙 작가님 아 파리의 연인 만드셨구나 야 대박이다 파리의 연인 그 당시 시청률이 57.6%였어 애기야 가자 박신양, 김정은 저 남자가 내 사람이다 저 남자가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하냐고 이 안에 너 있다 애기야 가자 이거는 글로 본다고 해서 좀 뭔가 와닿지가 않아 이건 딱 이 그 부금 나와야 돼 바로 이거 나와야 돼 아 씨 아직까지 기억난다 나 이때 나이 18살이었는데 진짜 OST도 주옥같았다 정말 그 다음에 이제 시크릿가든이죠 시크릿가든 길라임 씨는 언제부터 그렇게 예뻤나? 이게 최상입니까? 확실해요? 그리고 상속자들 상속 난 이제 이거 안 봤고요. 예, 이거 안 봤어. 이게 파리의 연인도 같은 성격의 같은 맥락의 드라마라고 볼 수 있어. 이제 이런 류의 멜로물을 보고 좀 비판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들은 보르노라고 그래. 예, 굉장히 천박한 신조어죠. 예, 여자들이 노처녀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이야기. 예, 그 나이 많은 노처녀가 백마탄 왕자님을 만나서 잘생기고 부와 명예와 권력이 있는 그런 남자가 자신을 택하고 꽁냥꽁냥 거리다가 사랑을 하는 대충 그런 내용이라서 시청률도 많이 나오지만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는 분들도 많았죠. 저는 이제 18살이었기 때문에 크게 분별력 없을 시기에 파리의 연인을 굉장히 재밌게 봤었어요. 이때는 하나의 그냥 신드롬 그 자체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시크릿 가든인데 예. 이때는 이제 제가 나이를 처먹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 자체가 몰입도 안 되고 예 재미대가리가 없다고 느꼈죠. 뭔가 사람이 변한 거지 나도. 18살 때는 저런 거 보고 와 존나 재밌다 했었는데 예
그래서 안 봤어요. 그리고 요것도 당연히 안 봤고요. 예. 그리고 요것도 안 봤어요. 태양의 후예. 송송 커플. 이때 이제 극중에서 만나가지고 두 분 이제 결혼도 하셨었다가 예, 이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뭐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죠. 예, 그 송중기는 재벌집 막내 아들로서 예, 그리고 송혜교는 예, 더 글로리로 예.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이 원래 좀 어떤 스타 커플들이 이혼을 하게 되면은 한쪽이 되게 그 올라가면은 굉장히 다른 한쪽이랑 이렇게 좀 비교가 되면서 잘 헤어졌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둘은 둘 다 이혼하고 나서 가치가 확 올랐어 둘 다. 그래서 그 누구도 믿지는 게 아니었다라는 사람들의 평이 있죠. 예. 둘 다 잘 나가니까. 예. 그리고 도깨비. 예. 도깨비도 엄청 뭐 재밌었다고 해요. 여기까지만 듣고요. 네. 너와 함께한 모든 시간들이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도깨비 보던 당시에 여러분들의 어떤 그 예, 감성과 여러분들의 그런 그 예, 추억을 깨뜨려서 미안한데 뭔 개소리입니까? 너와 함께한 모든 시간들이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뭐야? 어? 뭐 폴킴 뭐 노래 가사야 뭐야? 모든 날, 모든 순간이야 뭐야?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전혀 감동도 없고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전 파리 연인 제외하고는 싹 다 걸렀어요. 예, 이게 뭐 자랑스럽다 뭐 그런 게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이건 좀 멜로물 자체를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가 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미스터 선샤인이죠. 예. 그대는 나아가시오. 난 한 걸음 물러나니. 합시다. 나랑. 러브. 이것도 보다가 하차했죠? 한 4화까지인가 봤는데 정말 재밌게 보셨던 분들이 많고 미스터 선샤인 이 드라마 자체가 굉장히 내 인생 드라마다 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4화까지 보다가 내가 하차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좀만 참고 보지 코트야 몇 화부터 개재밌어지는데 제가 그때 반박을 했습니다. 아니 굳이 드라마라는 걸 참고 봐야 합니까? 보다 보다 저도 참다가 하차했어요. 재밌대가리 없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말았거든요. 예. 정말 재밌는 것들은 처음부터 몰입도를 계속 유지시켜줘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더글로리 신드롬이죠 진짜 그죠? 예. 근데 기존의 어떤 작품들과는 다른 소재가 분명한 것 같아요. 내가 이 김은숙 작가님의 필모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파리의 연인, 그리고 시크릿 가든, 상속자들, 태양의 후예 전부 다 대작이고 뭐 대박이고 한데 뭔가 이 태양의 후예 이후부터는 약간 도깨비는 그래도 너무 사랑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이죠. 예. 여기만의 어떤 그런 세계관 속에서 굉장히 또 사람들이 몰입되게끔 하는 그런 내용들로 좀 차 있는 것 같아. 이때부터 약간 조금 그 각성을 한 것 같아. 너무 사랑만 있는 건 아닌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사랑 이야기예요? 아, 그럼 여기까지는 그렇구만. 그 다음은 미스터 선샤인도 너무 사랑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약간 좀 역사 기반의 어떤 그런 서사를 담고 있어서
여기서부터는 약간 조금 다르다. 그래요. 더글로리도 너무 사랑이 아니야. 사랑을 좀 뺐어, 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예, 더글로리. 각성하셨다, 그죠? 예. 오늘부터 내 꿈은 너야. 우리 또 보자, 꼭 보자. 야, 박연진. 화이팅, 박연진. 브라보, 멋지다, 연진아. 이 장면. 예. 죽이고 싶었던 나의 연진아. 이거, 예. 김은숙은 이제 정말 믿고 보는 이제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작가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죠? 빌드업을 잘 쌓았어. 요때 뭐 물론 파리연인 때 최고 시청률 57.6%. 근데 이 당시 또 시대 자체가 뭐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도 없었고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 뭔가 그 OTT 서비스도 없었었고 그죠? 어느 정도 이제 SBS나 뭐 MBC나 이런 데서 특별 기획으로 드라마나 내놓으면은 어느 정도 기본빵을 칠 수 있는 그런 시청률을 보유하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지금 파리의 연인을 보면은 헐 시청률이 57.6%가 나왔다고? 전 국민의 50% 이상이 파리의 연인을 봤다고? 이거 정말 대작인데? 하고 지금 이거 보잖아요? 못 보실걸요? 예. 그 당시에 시대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지금 보면은 못 봐요. 절대 못 볼 거예요. 개 유치하고 개연성 그냥 말아먹었고 그런 거죠. 예. 너무 오글거리고 그런 느낌이에요. 예. 맞아. 약간 꽃보다 남자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해. 빌드업을 근데 되게 잘 쌓으신 것 같고요. 네. 더 글로리는 시대가 한참 지나고 나서 봐도 과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물론 막장 드라마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지만 더 글로리 보고 좀 공감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미국 사람들이지. 복수를 한국에선 복수하는데 18년 걸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8초면 되거든. 총기 한 자루면 되니까. 총알 한 발이면 그 누구나 평등해지니까. 예. 더 글록을 내놓겠지 진짜. 18초면은 해결 가능한 복수.